자, what's your favorite animal? favorite 자체가 가장 좋아하는 최상급의 의미를 담고 있어. 그래서 네가 가장 좋아하는 동물은 무엇이니? 이 what's는 what is를 줄인 거 아시죠? 또는 이건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what to what animal do you like most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을 거 있거든. 원래 우리가 음원문 만들 때 do, do, did를 쓰잖아. 일반 동사일 때는 그죠? 그리고 favorite 자체가 최상급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do you like 이게 들어갔을 때 most를 붙여서 가장 좋아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얘는 또 답변은 일반 동사라고 하고 있어. I like cats. 나는 고양이를 좋아한다. How about you? 너는 뭘 좋아하냐라고 되묻는 거지. 그지? 이거는 무슨 의미인 거야? 당연히 이것도 마찬가지로 what's your favorite animal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또는 what animal do you like most 이렇게 물어보는 되물어보는 거니까 똑같은 거를. So my favorite animal is a dog. 이때는 또 이렇게 답변하고 있지. favorite을 살려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동물은 개야 하고 있어. So what's your favorite 또는 what animal Do you like best 또는 most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 하는 거야. 이해했죠?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을 때, 자, what으로 물어보면은 의문사가 들어간 의문문은 yes나 no로 답변을 못해. 구체적으로 뭘 좋아하는지 이렇게 답변을 해줘야 돼. 이해했죠? 그래서 막바로 I like cats라고 했지 yes, no 이렇게 안 했죠. 두 가지로 답변할 수 있는데, my favorite is 또는 I like 이런 식으로 답변할 수가 있어. 뒤에 best나 most 이거는 붙였을 수도 있고 생략할 수도 있고. What's your favorite subject? Subject는 what? 그렇지. 네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무엇이니? I like art most. 나는 미술을 가장 좋아해. most 대신에 best 써도 상관없어요. What color? 어떤 색깔? 어떤 과목? 어떤 스포츠? 어떤 음식 할때 what 다음에 바로 붙이면 돼. 그 다음에 의문사 만드니까 do, does, did 하고 주어, 동사원형 이렇게 해줘야지. 어떤 색깔을 너는 가장 좋아하니? 가장 좋아하니까 most 또는 best 이렇게 써야 되겠죠? I love blue. 나는 파란색을 좋아해. I like strawberries. 나는 딸기를 좋아해. How about you? 이건 너는 어때? 되물어보는 거지. 결국 이건 뭘 물어보는 거야? 자, what's your, 이때는, favorite, while 나왔으니까, fruit.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답변하지. My favorite fruit is an apple.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은 사과다. 하고 있습니다. 정체 확인하기. Who is the boy over there? 자, 의문사, 비동사가 있을 땐 비동사 주어 이렇게 도치가 되지. 주어가 바뀌잖아. 자, 저기에 있는 저 소녀는 누구이니? 이것도 의문사로 물어봤으니까 예스 노로 답변 못하죠. 민수야 답변하고 있어. 자, He is my classmate. 그는 나의 우리 반 친구야. 학급 친구야. 아시죠? 자, 거리상, 일단 떨어져 있는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고, 사람이니까 물어볼 때는 후로 물어봐야 되겠지. 자, 성별에 따라서 he나 she를 써주고, 아니면 뭐,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that man, that woman, that boy, that girl. 이렇게 해줘야 되겠지. 자, who is the man over there? 저기 있는 남자는 누구니? 남자니까. He is Suji's father. 그는 수지의 아버지셔. 자, who is를 줄이면 who's야? Who is the girl over there? 저기 있는 여자는 누구니? 자, that is my. 자, 멀리 있으니까 대수로 하는 거야. 가까운 것은 this고. That is my sister, Jin. 내 여동생, Jin이야.
자, 또 거리상 떨어져 있는 사물이나 동물의 정체에 대해서 묻고 답할 때는 사물이나 동물이니까 what을 써야 돼. 오케이. 하나면은 it, 복수면은 아니 하나면 it이나 that 또는 복수일 때는 they 이렇게 해야 되겠지? 자, what are 써줘야 되겠죠? Those fish over there. 저기 있는 물고기들은 뭐니? 선생님, those fish니까 fishes 복수형으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어볼 수 있지. 그죠? 근데 fish는 단수는 a fish. 복수도 그냥 fish. fish는 단수형과 복수형이 서로 똑같은 거야. fishes라는 말 자체가 없어. 자, 복수니까 they are gold fish. 그것은 금붕어야. 그들은 공부하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what is the store over there? 저기 있는 가게는 뭐니? 그러면 단수니까 it is a pet shop. 그것은 애완동물 가게야. 이렇게 하고 있죠. 문법으로 넘어가 볼게. 문법이 있으니까. 자, 이건 되게 쉬워. 자,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일반 동사의 현재형에다 S나 ES를 붙이지. 그러면 3인칭 단수를 알기 위해서 일단 3인칭 단수가 뭔지 좀 알아줘야 되겠지. 3인칭 단수가 뭐야? G, 이 대표적인 예지. 더 정확한 거는 I는 1인칭이고 U가 2인칭이거든?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다른 하나. 이게 바로 3인칭 단수야. 복수는 또 다인데. 오케이? 하나인 게 단수니까. 나 아니고 너 아닌 다른 하나. 이게 바로 3인칭 단수야. 그러면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동사에는 어떻게 돼? S나 ES를 붙이지? 어? 이게 이제 문제야. 요거를 먼저 할게. 일반적으로는 그냥 S만 붙이면 돼. Like, likes, talk, talks, want, wants. 그죠? 근데 단어의 끝이 O, S, X, CH, SH, S로, SS로 끝나면 뭘 붙인다? ES. 자, O로 끝났으니까 ES, touch. X로 끝났으니까 ES, fishes. CH로 끝났으니까 ES, catches. SH로 끝났으니까 ES, washes. SS로 끝났으니까 ES, passes. 이렇게 하면 돼. Y로 끝나는 경우는 조심해야 되지. 앞 글자가 자음이냐 모음이냐에 따라서 규칙이 달라지죠. 앞 글자를 꼭 봐야 돼. I 앞에 R 있는데 자음이야 모음이야? 자음이지. 자음일 때는 어떻게? Y를 I로 바꾸고 ES, twice, study. 앞 글자 봐야 되지. D 자음이야 모음이야? Y를 I로 바꾸고 ES, studies, R 자음이야 모음이야? Y를 I로 바꾸고 ES, thrice. 자, 이번에 모음일 때는 U 자음이야 모음이야? 이럴 때는 S만 붙여줘. Say, A 자음이야 모음이야? S만 붙여주고 A 모음이니까 S만 붙여준다. 조심해야 돼. 그래서 Y로 끝나면 항상 앞 글자를 쳐다봐야 돼. 자, 불규칙인 거는 자, 주어 3인칭 단수 때 have일 때는 has를 써야 되지. 여기서 조심해야 될건 뭐야? have, s가 있어 없어? 없어. 알겠죠? 예문 봅시다. he 3인칭 단수야 아니? 그렇지. 그러니까 likes. 자, 그는 음악과 그다음에 춤추는 것을 좋아한다. she 3인칭 단수죠? has로 써야 되지. oh s나 es 붙이면 안 돼, 이때는. she has some important news for you. 그녀는 너에게 전할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있다. 됐습니다. 자, my pet은 3인칭 단수야 아니야? 맞지? 나 아니고 너 아니고 그냥 하나잖아. 터크스가 나야 되지. my pet 수다, 터크스 얼라. 내 애완동물 수다는 말을 많이 한다. my mom 3인칭 단수야 아니야? 그치, 조심해야 돼. 그리고 always가 지금 주어하고 동사 사이에 껴들어가지? 조심해야 돼. 주어가 3인칭 단수면 S나 ES를 붙인데 SH로 끝났으니까 ES 붙인 거지. What is the dishes? 우리 엄마는 항상 설거지를 하신다. My dad 3인칭 단수니까 go. O로 끝나면 ES 붙여야 되겠죠? Goes to work early in the morning. 우리 아빠는 아침 일찍 출근하신다. 자, he have 쓰나면 안 되죠? Had three dogs in his house. 그는 그의 집에 세 마리 개를 기른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번에는 부정문과 의문문이네. 오케이? 자, 또 나하고 공부할 때는 그냥 이렇게 항상 해야 돼. 자, 주어, 동사. 주어, 동사에 S나 ES. 주어, 동사에 ED. 이렇게 됐어. 자, 이세 가지 형태인데, 이 동사들은 싹다 비동사가 아니고 일반 동사인 경우야. 비동사가 아니고 일반 동사. 자, 일반 동사에 S나 ES도 안 붙었고, 과거형으로 나오지 않았다.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이렇게 쓰면 이거는 시제는 현재 시제라는 말이야. 그리고 주어는 3인칭 단수일 거 아닐까? 아니야. 오케이? 3인칭 단수가 아니야. 그래서 동사에 아무것도 안 붙고 원형이 나왔다. 그럼 우리는 이 동사만 보고도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어. 시제는 현재, 주어는 3인칭 단수가 아니다는 거. 그런데 동사에 이렇게 S나 ES가 붙었어. 이것만 보고도 두 가지 정보를 알수 있어. 첫 번째 시제는 뭘까? 시제 먼저. 시제는 현재와 과거야? 그렇지, 현재. 그리고 주어는? 그렇지, 얘는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S나 ES를 붙인 거지. 자, 동사에다 이렇게 ED를 붙이거나 D를 붙이거나 과거형으로 썼으면 이거는 시제는 과거. 이때는 주어는 3인칭 단수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건큰 의미가 없어. 자, 이거를 의문문으로 만들 때는, 부정문으로 만들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얘를 부정문으로 만들 때는. Don't, doesn't, didn't 중에 뭘 붙여줘야 될까? 그렇지. 주어, don't만 붙여주면 돼. 오케이? 자, 얘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 그렇지. doesn't 붙이고, 끝! 그렇지. 동사 원형. s나 es를 빼줘야 돼. 자, 얘는 didn't를 붙이고, 끝! 이때도 동사 원형. 오케이? 그러니까 don't 붙이는 경우는 don't만 붙이면 돼. 근데 doesn't나 didn't를 붙이는 경우는 뭐까지 신경 써야 돼? 그렇지. 다음에 동사 원형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자, 그러면 같은 위치로 이거를 의문문으로 만들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의문문으로 만들 때. 그렇지. 이때는 do 하고 주어 동사. 자, 이때는 does 하고 끝 주어 동사 원형. S나 ES 빼줘야 되겠죠? 그럼 이때는 did 하고 끝. 이때도 동사 원형으로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do를 붙이는 경우는 do만 붙이면 되지만 does하고 did를 붙일 때는 반드시 동사 원형으로 만들어줘야 돼. 그리고 의문문은 이제 약간 부정문보다 짜증스러운 건 뭐냐면 답변까지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자, do로 물어보면 do로 답변해야 되지. yes 주어 do, no, no 주어 don't. 얘는 어떻게 답변해? yes, 주어, does, no, 주어, doesn't. 얘는 yes, 주어, did, no, 주어, didn't. 이렇게 답변을 해줘야 돼. 오케이? 그 다음에 의문문에서 또 답변할 때좀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만약 I로 물어보면 답변을 뭘로 해야 돼? U로 답변해야 되겠지? 자, U로 물어보면 답변을 뭘로 해야 돼? I로 답변해야 돼. 이거 조심하세요. 알았지? 이게. 자, 보면 이거는 원래 어디서 나왔냐면 he drinks에서 나왔겠지. 동사 S가 붙었어. 이걸 부정문으로 만들 땐 don't, doesn't, didn't 중에 뭘 붙여야 돼? doesn't를 붙여주고 동사는 원형 s나 es 빼야 되지. He doesn't drink orange juice. 그는 오렌지 주스를 마시지 않는다. 이거는 원래 어디에서 나왔냐면 she usually climbs에서 나왔지. 오케이? 동사 일반 동사에 s나 es 붙었으니까 의문문 만들 때는 뭘 써줘야 돼? does 써주고 동사 원형으로 만들어줘야 되겠지. 자, 그녀는 보통 산에 오르니, 등산을 하니,
그러면 does she 물어봤으니까 답변은 yes, she does. No, she doesn't. 답변해야 되겠죠? 순아 walks to school. 자, 순아는 학교에 걸어간다. 3인칭 단수니까 walk에 s 붙었어. 그죠? 부정문 만들 때는 어떻게 해야 돼? doesn't 써주고 동사 원형. 순아는 doesn't walk to school. 학교에 걸어가지 않는다. 자, Mira watches TV at night. Mira는 밤에 TV를 본다. 자, watches, es 붙었어. 그럼 이거는 현재이면서 3인칭 단수라는 거지. 자, 부정문 만들어줄 때뭘 써야 돼? doesn't. 동사는 원형. So, Mira doesn't watch TV at night. Mira는 밤에 TV를 보지 않는다. 이렇게 됐습니다. She gets up early in the morning. 그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 오, 일반 동사 S 붙었네. 의문문 만들어줄 땐뭘 써야 돼? 더즈를 써야 되지. 현재 이거 3인칭 단수니까.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S 빼줘야지. Does she get up early in the morning? 그날 아침이 일찍 일어나니? 그러면 yes, she does. No, she doesn't. 이렇게 답변해야 되죠. 자, 진수 plays the violin well. 진수는 바이올린을 잘 연주한다. 자, play s 붙었네. 현재 이거 3인칭 단수라는 말이지. 의문문 만들어줄 때뭘 쓴다? Does. 그리고 주어, 동사, 원형. 이렇게 해줘야 돼. Does 진수 play the piano well? 진수는 바이올린에 바이올린을 잘 연주하니? 답변은 진수는 남자니까 yes, he does. No, he doesn't. 이렇게 답변해주면 됩니다. 자, 좀 빨리 했는데 이해는 다 됐죠?